안녕하세요.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을 켰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게 살이 쪘어. 링거를 이렇게 내가 살이 쟁일 달고 있잖아. 그 수액? 그거를 너무 많이 맞아서 지금 다크서클도 거의 다 들어가고 이런 데가 약간 빵빵해졌다 그래야 되나? 밥 시간도 막 6시, 아침 6시 한 번 주고 12시 한 번 더 갖다 주고 저녁 5시 반 또 갖다 준단 말이야. 진짜 너무 맛이 없는데 배가 안 고픈데 자꾸 줘. 근데 그걸 안 먹을 수가 없는 게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. 내가 그 병원 가기 직전에 몸무게 쟀을 때 49.80 막 이랬어. 병원 갔다 오면은 밥이 맛이 없으니까 살이 빠져오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갔다 왔는데 몸무게가 지금은 거의 55kg. 아 이거 깁스 무게겠죠 여러분? 이게 다리 때문에 무게가 나간 거. 이거 무게가 2kg 나가는 게 아닐까? 하루는 잔반 없는 날이에요 하고 막 갖다 주는데 학교 다닐 때도 잔반 없는 날은 좀 맛있는 애들이 나오잖아. 그래서 잔반 없는 날? 오늘 뭐가 나왔지? 딱 열었는데 진짜 너무 살쪄 와가지고 할 말은 아닌데 밥이 너무 맛이 없었어. 그거 빼고는 괜찮았어. 아 맞아, 수술한 얘기를 안 하고 먼저 그랬네. 이거를 내가 병원을 가기 전까지는 수술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수술을 진짜로 하게 될 줄은 몰랐어. 그냥 긴가민가 하는데 그리고 의사도 수술해도 막 2주 정도 있어야 된다 얘기 안 하고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해서 그냥 하러 갔는데 여기를 찢어가지고 뼈 가까이에 있는 약간 결절종? 내가 지금 다리가 너무 저려. 거의 일주일 동안 다리지 계속 지가 계속 나있어. 지금 엄지 발가락도 지금 약간 내 발가락이 아닌 것 같고 막 그래. 솔직히 말하면 입원하기 전까지는 아 병원 가서 좀 부족한 잠도 자고 웹툰도 좀 보고 하면 되겠다 했는데 막 조금 잘라 그러면 와가지고 온도 잴게요 혈압 잴게요 맥박을 재는데 나는 맥박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. 시대가 좀 변해가지고 맥박을 조금 약간 최신식으로 잴 줄 알았는데 간호사 언니가 오늘 손목시계를 보면서 이게 맥박을 재는데 계속 이래. 갸웃거려. 그 언니가 자꾸 내 맥박 쟀는데 자꾸 갸웃거려. 그래가지고 엄청 그것 때문에 또 엄청 웃고인데 이거를 막 진짜 뻥안치고 하루에 세 번씩 와가지고 혈압 좀 잴게요. 너무 길고 힘든 일주일이었다. 코코랑 레오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. 그 집에 CCTV도 설치해놓고 언니랑 아빠한테 계속 동영상 찍어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들어오면서 핸드폰으로 그냥 애들 반응 찍었는데 똑같아. 야 너 왜 나 어제 본 것처럼 그렇게 대하냐. 나랑 코코랑은 거의 5년 넘게 살다가 3일 이상 떨어진 게 처음이거든. 집에 왔는데 막 어제 본 것처럼 막 행동하는 거야. 엄마 아빠 레오야. 응? 레오는 밖에 지금 놀고 있어 혼자서. 그러니까 너무 놀랍도록 무반응이라서 나도 좀 살짝 좀 삐졌어 지금. 근데 막 좋아하는 애 막 그르릉거리고 막 좋아는 하는데 사실 한 이틀 있다가 집에 와도 그렇긴 하거든. 호쿠야 오랜만이야. 근데 나 레오가 너무 많이 컸어. 다 컸냐 너. 내 코코보다 더 커졌어. 유튜브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. 지금은 잘 남는 일만 남았네요. 자 여기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끼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진짜.